아유 참. 아, 너무 웃기다. 6844님, 제가 필리핀 파병 갔을 때 형식 씨가 군입대 프로그램에서 오셨었는데 제가 차 운전을 해드렸습니다. 야, 여기까지? 노래 흥얼거리시는데 가수는 역시 가수네 하고 생각했어요. 진짜 다르더라고요. 아, 가수들 노래 흥얼거리는 안녕하세요. 거 나는 바이브레이션 형식 넣어서 씨가 하더라고. 노래하는 거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에이, 형 씨가 오늘 한번 하자. 아, 갑자기요? 아, 이런 그냥 해요? 예, 인생은 원래 갑작스러운 거예요. 예. 여기 그 군대 차라고 생각하고 제또 운전병 출신이니까 운전하고 있을게요. 옆에서 그냥 흥얼거려 주세요. 자, 뭐 좋아하는 노래 흥얼거리시면 돼요. 예. 진하겠습니다. 옆에 차고 계시고 문소리 씨. 오늘 같은 밤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도 된다면 두렵지 않다면 너처럼 네, 여기까지. 아... 다르다. 가수들은 달라. 야, 박형식 씨. 제가 알던 형식이가 아니에요. 아, 네. 나 잘. 아, 지금 딴 사람 보는 줄 알았어. 노래 잘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오늘도 또 다른 느낌이에요. 아, 네. 음원은 발표 안 하세요? 네, 아직까지는 네. 솔로라도 빨리 하나 내고 어떻게 좀 해봐요. 노래 이렇게 잘하는데, 그죠? 정말 흡입력 있네. 예. 어떠셨어요, 문소리 씨? 압도적이에요. 압도. 압도 아니 아까 그거 압도. 댓글 어땠어요? 네, 조금 그랬. 그냥 압이 찼어요. 아니면 압도적이었어요. 아니, 뮤지컬도 하시잖아요, 우리 박경식 씨가 무대에서도 네, 장난 아니고 뮤지컬 보신 분들이 박경식 씨 무대에서 이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래요. 네, 뮤지컬 넘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넘버. 네, 노래 나온 김에 한번 갑시다. 네, 저희 어떤... 배심원들도 다 같이 보러 가셨어요. 네. 어떤 작품을? 엘리자베스. 엘자베스. 가볼까요? 그러면 노래하시는 거를 보셨네요. 그런데 그 무대에서 하는 것과 지금 바로 옆에서 아, 다른 느낌이죠. 이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과도 다르네. 그치. 거기는 1700석 극장이니까. 큰 극장. 네, 굉장히 압도적이네요. 1700석을 압도했네요. 예, 예. 마음 상했나 봐. 예. 이제 여기는 객석으로 보면 한 70명 정도 앉아 있지만 그 뒤에 이분들이 대표로 그 뒤에 지금 거의 뭐 몇백만 명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넘버 한번 들어봅시다. 네. 아니 목도 안 풀고 뭐 그냥 그냥 해. 예. 파이팅.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뤄지는 그림자 영원히 해는 뜨지 않아 세상을 덮는 어둠 세상의 종말 그 끝에 서 있다. 예. 대박스.